자,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이 물론 2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따라잡힐 만한 포인트들이 꽤나 있었어요. 풀럼의 결정적인 찬스들이 종종 나왔었죠. 그런데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 정말 크게 달라진 건 반더벤과 로메로 이 빠른 스피드를 가진 수비라인이 만들어졌다는 거. 이게 정말 토트넘이 이번 시즌 달라진 거고 지난 시즌의 수비라인이었다면 토트넘이 골을 많이 넣고 실점을 많이 하는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의 기록을 보시면요, 지난 시즌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브라이튼 다음으로 득점이 많은 팀이 토트넘이에요. 그런데 실점이 리즈, 사우스햄튼, 본머스, 레스터, 노팅엄 포레스트 다음으로 많은 팀도 토트넘이에요. 득점도 리그에서 다섯 번째로 많고 실점은 리그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팀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이 성적을 보면 득점을 많이 넣은 팀들 중에서 가장 득실차가 적은 팀이 토트넘이었습니다. 맨시티는 플러스 61, 가장 가까운 브라이튼도 플러스 19인데 토트넘만 플러스 7이에요. 이거는 수비라인의 문제가 매우 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의 전술 자체가 수비라인이 매우 높잖아요. 이제 오늘 경기도 보시면 토트넘이 전방 압박으로 득점을 두 개 만들어냈죠. 특히나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렇게 라인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 로메로와 반더벤 이 두 명의 선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두 선수가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어떤 게 좋냐면 압박을 들어가는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그 지난 시즌 나폴리 경기를 보면 김민재 선수가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뒷공간 커버도 잘하지만 본인이 올라와서 전방 압박에 가담을 하죠. 예를 들면 반더벤과 로메로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풀럼이 볼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순간적으로 빠져나오는 선수가 있으면 이때 반더벤이 올라와서 과감하게 하프라인을 넘어서 전방 압박에 가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수비라인이 높으니까 토트넘은 공격라인과 수비라인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요 좁은 공간에서 밀집 수비를 펼치면서 전방 압박을 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수비라인이 과감하게 올라와서 압박까지 해주니까 전방 압박을 훨씬 더 강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득점 장면도 보시면 수비라인에서 풀럼의 베시가 패스를 보내줄 때 반더벤이 정말 과감하게 올라와서 하프라인 위에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패스를 끊어내서 손흥민한테 흘러가고 손흥민이 득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최후방 수비수와 최전방 공격수의 거리가 반더벤이 올라옴으로써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전방 압박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반더벤도 반더벤이지만 로메로가 반더벤이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이 두 명의 호흡도 정말 좋고 그리고 로메로가 올라갔을 때는 반더벤이 뒤로 내려갑니다. 그런 장면들이 아, 이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할 때도 수비 라인의 능력이 참 토트넘의 전방 압박에 큰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오늘 경기도 보시면 풀럼이 볼을 끊어내서 역습으로 나올 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패스가 뒤로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이 꽤 나왔어요. 꽤 나왔는데 이 장면들을 거의 다 반더벤 로메로가 다 커버합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토트넘의 수비라인이 확실하게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이 좀 많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앞쪽에 있는 비니시우스가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아무래도 이제 윌리안이 볼을 끌고 올라오니까 로메로가 약간 이 윌리안 때문에 올라가 있죠. 그때 뛰어들어가는 비니시우스에게 패스가 들어가는데 그 순간 뒤에 있었던 반더벤이 비니시우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윌리안이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정말 압도적인 스피드로 반더벤이 볼을 끊어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메로와 반더벤이 수비라인이 높게 설정돼 있고 이 장면도 풀럼이 역습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참 좋은 게 뭐냐면 윌리안이 일부러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로메로와 반더벤을 비롯한 모든 선수들을 약간 한쪽으로 쏠리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반대편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비니시우스에게 본인이 수비를 쏠리게 만든 다음에 패스를 넣어주는 매우 노련한 플레이죠. 그런데 여기서 로메로가 그 플레이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비니시우스가 뛰어들어갈 때 윌리안의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약간 뒤로 들어가다가 타이밍에 맞게 순간적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패스가 들어갔지만 로메로가 빠르게 뒤로 물러났다가 올라오면서 이 패스를 끊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영리한 수비죠.
이런 장면도 있어요. 특히나 오늘 경기 로메로가 너무나 잘했는데 이 뒷공간이 많이 열렸을 때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데 비카리오가 선방 능력에 비해서 발밑이 그렇게까지 좋은 선수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뒷공간을 커버하다가 비카리오가 실수가 나오는 장면들이 한두 번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은 진짜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비카리오가 볼을 잘못 걷어냈죠. 잘못 걷어내면서 윌리안이 비카리오가 걷어낸 볼을 받아서 달려나갈 수가 있었어요. 이거 정말 결정적인 미스였는데 이때 로메로가 요 모습을 보고 빠르게 달려갑니다. 윌리안이 치고 달리고 심지어 로메로가 약간 뒤에 있었는데 이 스피드를 따라잡았어요. 따라잡아서 끝끝내 슬라이딩 태클로 윌리안의 드리블을 끊어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은 비카리오의 치명적인 실수를 로메로가 한 골 막은 거나 다름없고요. 후반전에 토트넘이 대량 교체를 했죠. 에메르송 로얄도 들어왔고 손흥민과 메디슨 뭐 이런 선수들이 나가고 이제 사르도 나가고 뭐 브래넌 존슨도 이제 막 들어오고 막 하면서 너무 많은 선수가 갑자기 교체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흔들렸어요. 특히나 수비 라인에서 에메르송 로얄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뭐 스킵도 미드필더 라인에 있고 하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흔들릴 때가 많았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 반더벤이 일단 수비 라인을 맞추고 있는데 이때 수비 라인을 맞출 때 잘못 맞췄죠. 그리고 이제 이워비가 볼을 잡았을 때 압박해주는 선수가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수비 라인은 높은데 수비 라인 앞공간에서 아무런 압박이 없다. 이러면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그냥 패스 한 번만 주면 이거는 그냥 뭐 자동문이거든요. 이게 이제 토트넘이 후반전에 교체를 대량으로 하면서 수비 라인에 대한 그런 유지나 전방 압박이 안 됐죠. 그런데 이 다음 장면 보세요. 분명히 이거는 공격수가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리 윌슨이 뛰어들어가면서 이 패스를 너무나 좋은 위치에서 받았죠. 그런데 그 순간 뒤에 있었던 반더벤이 어마무시한 속도로 이 스피드를 따라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요. 반더벤이 슈팅을 하기 전에 가까스로 막아냅니다. 그래서 해리 윌슨이 1대1 찬스였는데 반더벤이 가로막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접어야 됐어요. 접는 순간 에메르송 로얄이 수비 커버에 도착하면서 여기서 또 이제 볼을 빼앗아내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1대1 찬스에서 반더벤이 어마무시한 스피드로 달려가서 공격수의 앞공간을 막아버리니까 여기서 1대1 찬스를 그냥 막아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비카리오의 불안불안한 수비라인 앞공간 커버 능력도 로메로와 반더벤 때문에 안 나온 것도 있어요. 아까 비카리오가 수비라인 앞으로 나오다가 실수를 했잖아요. 비카리오 자체가 요 앞공간으로 나와서 처리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도 보시면 패스가 들어갈 때 비카리오가 반더벤의 스피드를 믿으니까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카리오의 약간 불안한 그 볼 처리라던가 발밑이라던가 수비라인 앞공간 커버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반도벤과 로메로가 워낙에 스피드가 빨라서 그냥 커버를 다 해주니까 비카리오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장면도 보세요. 로메로가 올라와 있고요. 이 뒷공간으로 풀럼이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 근데 이때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반더벤이 바로 커버가 들어오죠. 이 장면에서도 이 수비라인과 골키퍼 라인 사이로 패스가 떨어지는 장면인데 이때 비카리오가 나오지 않아도 반더벤이 이미 이 패스를 처리를 해버리니까 비카리오의 불안한 볼 처리 능력도 나오질 않는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토트넘이 수비라인의 변화가 이번 시즌 토트넘의 성적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물론 이제 공격 장면에서 손흥민과 메디슨 여러 공격수들이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승리를 하는 것도 있지만 후방에서는 반더벤과 로메로의 이 커버 능력과 라인을 올리는 그런 능력과 그리고 전방 압박에 가담하는 능력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실은 골을 넣는 것과 다름없이 경기의 승리를 이끌어가는 기여를 하고 있다. 뭐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비카리오의 환상적인 선방 한 두세 개가 또 나오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토트넘은 이번 시즌 수비 라인이 달라진 게 가장 경기력이 달라진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토트넘은 반더벤과 로메로 둘 중에 한 명만 없어도 불안해지는 수비 뎁스기 때문에 다이어가 나오거나 애슐리 필립스가 나오거나 벤데이비스가 나오거나 그래야 되기 때문에 겨울 이적 시장에서 반더벤과 로메로급은 아닐지라도 적정한 수준의 수비수의 영입은 필수일 것 같다.